Hi, I'm Lily.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지금 오클랜드 날씨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한겨울에도 최고 기온이 15도, 16도 정도인 오클랜드에서는 겨울에 눈이 아니라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북섬에 사는 현지인들은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처럼 일기예보에 맞춰서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비가 몇 번씩 왔다가 안 왔다가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 맞고 다니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지금 오클랜드에 온 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우산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대부분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사람은 한 30% 이하? 대부분 그냥 맞고 다니는 것 같아요. 곧 그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표정 찡그린 채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얼굴이라도 머리라도 가리면서 다니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담담하게 가방 내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영어 캠프 스텝 면접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행사 면접이었는데요. 저는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 나는 여행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구인 공고가 난 걸 보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면접 갈 때처럼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면접 시간이 40분 정도로 꽤 길기도 했고 물어보시는 것도 개인적인 성격? 뭐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 같은 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물어보셔서 예상보다 조금 터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압박 면접 같은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치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저 앞에도 면접을 이미 수 명이 봤고 저 뒤로도 6명 정도가 면접을 본다고 해서 결과는 내일 오후쯤에 알려주신다고 했고 한 명을 뽑는 건데 만약에 같이 일하게 된다면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고 연락이 없으면 그냥 떨어진 걸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되게 자신 있게 면접 끝나고 아 이번 면접은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좋긴 했지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재상 같은 게 따로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제가 부합을 할지 안 할지 내일 오후까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면접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ASB에 먼저 방문을 해서 제 계좌를 만들었었는데 계좌 만들고 한 이틀 후 정도에 메일이 오더라고요. 직원의 착오로 원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ASB에서는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였나봐요. 근데 저한테는 실수로 만들어주셔서 저는 당연히 그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틀 후에 메일과 함께 계좌가 다 파기가 됐고요. 제가 면접을 본 곳이 브리토마트 근처여서 바로 옆에 있던 ANZ에서 갔었는데 이미 뱅킹 업무 예약이 가득 차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오겠다고 말하고 바로 나와서 옆에 있는 BNZ도 갔어요. ANZ와 BNZ 관계가 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튼 BNZ에 갔는데 거기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계좌를 오픈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오픈할 수 있지만 잡을 먼저 구하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걸 같이 가져와야 오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계약서를 안 써서 또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의 시티 제일 한가운데 있는 ANZ에 갔어요. 거기에는 2층에 아시아은행 업무라고 써져 있는 코너가 따로 있어서 한국인들도 많이 가거든요. 심지어 한국말로 써져 있어요. 아시아은행 업무 또는 한국인은행 업무.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이미 뱅킹 업무 관련해서 예약이 가득 차 있어서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SB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계좌를 오픈해주지 않고요. BNZ에서는 잡을 먼저 구한 다음에 계약서를 같이 가져와야 오픈을 해줍니다. 그리고 ANZ에서는 그냥 약속만 잡으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라도 조금 조금씩 전해드리는 게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오실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제 근황과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